충남 서북부지역 대학의 2022년 신입생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했습니다. 순천향대는 797명 가 모집에 5,752명이 지원해 7.2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5.11대 1보다 높아졌고, 당국대 천안캠퍼스는 5.94대 1, 호서대는 4.11대 1, 한국기술교육대는 4.66대 1로 모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올해 수능 시험이 어려워 수시보다 정시로 지원자들이 몰리며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